3살 5살 도착하셨는데요? 마지막 심사위원 기대감 한 몸에 맞는 그녀는 와 과연 누굴까요? 와 정주리 정주리다. 어쨌든 예능의 신 정주리 많이 됐다 우리 정주리. 아 우리 일단 보이프렌드를 보러 왔고요. 보이프렌드가 헬로 베이비 데디 아빠잖아요. 아, 네. 제가 이제 엄마 역할을 좀 노리고 왔어요. 아 정말요? 네. 아 저희 엄마 네? 괜찮아. 네. 엄마 괜찮아요? 제가 엄마 할게요 그냥. 아 저 같이 할게요. 아, 네. 제가 아빠 할게요. 오늘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아 저요? 네. 왜요? 아 영광입니다. 아 왜냐면요. 제가 이상형이에요? 정민이 형이 가끔 네. 누님을 닮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어서. 봐봐. 이건 좋은 말이 아니잖아. 아, 팬분들께서. 아 진짜요? 네 정준희 씨 닮았다고. 그 얘기 딱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아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요. 아, 제가 아니, 너무 이렇게 끼가 있으셔가지고 네. 감히 제가 닮았다고 해서. 네. 에이, 아, 근데 진짜 닮았어. 아, 닮았다고? 어, 제 특유의 표정이죠. 어, 형 전문이에요. 저는 이제 시집 갈 준비를 해서 이게 살짝 약하긴 했는데. 아 예, 예. 괜찮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하나 두 세 하면 이쪽으로. 하나 둘 셋. 아니 오늘 아무튼 우리 예. 어린 아이들한테 예. 저는 정말 냉정하게 심사할 거예요. 정말 냉정하게. 뭐 아이들이라고 제가 이렇게 봐주고 그런 거 없어요. 아, 오늘 한번 제가 잘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한번 파이팅 외쳐볼까요? 예,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예, 걱정을 찾아서. 뭔가 좀 끼가 있는 아이가 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좀 자신의 미래에 대한 무언가를 펼칠 수 있는 그런 끼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이쁘고 또 멋있는 아이들이 많이 올 거라는 그런 기대를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솔직히 설레요 지금. 저도 사실 되게 어릴 때 좀 엄마하고 같이 오디션을 많이 보러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제가 떨리는 기분이 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디션을 시작해야 되는데 보니까 굉장히 경력이 다 화려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저도 두 달 된 딸이 있는 아빠거든요. 아빠. 아 진짜요? 네. 언제 결혼하셨어요? 말도 없이? 아, 저는 말했어요? 네 그럼요. 세상에 다 알았었는데. 너무 예쁘겠다. 보면은 남녀 같지 않거든요. 근데 좀 이게 딸 같은 애들을 오늘 탈락도 시켜야 되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네요. 천사 같은데 다들. 네, 자 오늘 오디션의 중점이 뭡니까? 재능 발달. 재능. 네.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헬로 베이비는 예능 프로잖아요. 네. 뭔가 끼와 재능을 네. 봐야죠. 그렇죠. 그 아이들이니까 미래적으로 좀 봤을 때 가능성을 네. 보고 네. 제2의 정주리를 찾을 겁니다. 아. 아. 있을까요? 얼굴도 저처럼 생기네. 자, 그러면 이제 아. 오디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볼륨 기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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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 마냥. 자, 그러면 이제 아. 오디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네. 자, 첫 번째 참가자 들어오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만화초대서 출연하운더 나치나이 신비한 배우대 다섯 달 신정우입니다. 꼭지어때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정우는 뭐 준비해 왔어요? 발레가? 발레요. 그러면은 우리 정우 발레 보여주세요. 내가 지켜줄게 지금까지 주기만 한 너에게 내 모든 걸 잡아줬어. 오. 어디 이렇게 걸어다니니? 숨 닿을 때까지 끝까지 너와 함께 걸을 거야. 아, 아. 아, 어머니! 저다 갑자기 울면 어떡해. 아, 왠지 그럴 것 같아. 울 것 같아, 울 것 같아. 안 돼, 울면. 어때요? 춤 전문가가 보기에는? 발레가 동작마다 정확한 이제 각 같은 게 있거든요, 포즈가요. 어, 네. 네, 근데
그 다리를 이렇게 딱 포인으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어, 네. 네, 발을 들어주는 포인 정말 좋았고요. 손끝까지 살아있는 동작. 반짝반짝 동작. 너무너무 예뻤습니다. 이렇게 애들 상대로 전문적으로 코인 이런 걸 알까 애들? 코인이 아니라 포인이요. 코인. 포인. 형도 모르시는데. 형도 모르는 건 줄 알았네요. 저 그 춤출 때 짜세 잡을 때 그러자. 자, 다음 출연자. 오. 안녕하세요. 안녕. 엄마랑 모자 맞춤 입고. 자, 자기소개 부탁해요. 헬로, 기영, 기영이. 두 귀염 귀염이 귀염이 어떡해 미안입니다. 아, 너무 귀여워요. 아, 자기소개 너무 잘했어. 그럼 가는 거야? 아니 이제 끝났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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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그거야. 난 너희들 마음 사로 잡았어. 아, 아 잡았다. 이제 어, 네, 오디션은 끝났어. 네. 끝났네. 어떻게 미안해. 어쩜 그렇게 어, 귀여워. 뭔가 그냥 노래 틀어주면 출 것 같은데요? 오빤 강남스타. 강남스타. 웃음 후보 나왔는데 웃음 후보 형? 아 진짜 어. 귀엽다 모자 벗어 던지고 어, 무슨 캐릭터 같아 표정 같아 진짜 어 표정이 살아있네 이게 잘했어요 오. 오 잘했어요 어 그럼 뭐야? 기타? 기타 할 수 있어요? 네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나라 노래가 아니죠. 합성을 지금 따라 부르는 거야? 멋있게! 이, 카리스마! 멋있게! 멋있게! 이야, 아, 저거 있는데. 지미집 따라가는 거 있는데. 와. 오. 야, 지미집 힘들어. 방금 표정 지었어. 락스타의 표정. 와, 표정. 야. 시크해. 애가 시크한데 네. 장기가 되게 네. 많네. 키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저는. 우리 한번 다음 참가자 한번 불러볼까요? 다음 참가자. 오. 안녕. 어, 약간 엉덩이 꺾기가. 안녕하세요. 언니 같이 춤 한번 춰볼까 하기 전에? 예쁘다. 멜리 엉덩이 한번 보여줘 언니 앞에서. 엉덩이 한번 춰. 잘할 거다. 네, 일단 화이팅! 인기 많겠다 남자들한테 남자친구 있지 너? 오, 와, 요즘에도 빨라. 오, 남자친구. 여기 보이프렌드가 있는데 보이프렌드가 있는 거야? 5살인데? 저 나이에도 남자친구가 있네요. 그러게. 오, 피터팬인가? 와, 나왔다. 달라, 그 예상부터 뭔가 달라. 동현아 자기소개 해주세요. 전 내가 이름 동현입니다. 준비한 거 뭐 있어요? 오. 멋있다. 멋있다 동현아. 아. 강남스타.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영혼 아는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안녕하세요. 울프랜드 친구랑 이름이 같네요. 어, 정훈아! 정훈아, 통과, 패스. 아니,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 형. 패스.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 떨려요? 아니요. 안 부끄러워요? 네. 강민이 노래도 부를 줄 알아요? 네. 노래도 한번 불러봐요. 어우, 이걸 부른다고? 아, 춤춤. 아, 저 안무요. 빅보이 노래인가? 어. 아, 너무 힘들다. 노래. 이거 어제 이거 하지? 진짜 통과다. 너무 진짜. 양수에서 통과 들어가. 잘한다. 안 봐도 돼, 안 봐도 돼. 제가 전화할 때는 반짝반짝이나 뭐 정말 요즘은 K-POP의 위력이 대단하다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요. 저는 노래 부르면서 나름 그래도 표정 연근했어요. 이렇게 손끝이 살아있었어요. 손끝이 이거 봐, 이거 손가락 디테일이 이렇게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을 저 움직이거든요. 무대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는 나봐. 예, 귀여워요. 너의 느낌이 좀 나더라고. 아. 저 네 분신 아니야? 너랑 똑같은데 너도 막 수줍은 척하고 할 거 다 하잖아. 제가 민아 너무 잘했어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예, 여기 누구라고? 방풍풍. 방풍풍. 별로 아실한 거 같아. 뽀뽀도 한번 해줘. 뽀뽀. 아시아. 안녕. 둘이 친구야? 친해? 표정 안 승준이 표정 왜 안 좋아? 안 친해? 굉장히 긴장감 넘친 무대였어. 막 그냥 뭔가 어떻게 내가 마음이 엄청 저리고. 경례 저희 준비. 아! 아! 시작. 친구끼리 지금 무대 위에 싸우는 거야? 아유. 아. 근데 이 무대가 좀 재밌는데? 이 무대 좀 남자들이 좋아하는 거 알아 지금? 올림픽 보는 거 같아요. 맞아. 아, 잘했어요. 아우, 우리 이 아이들이 우리 태권도의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입니다. 그렇죠. 이 친구 기대되는데? 여기 뭐 이 친구 기대되는데? CF를 뭐 오! 다 들어오세요! 대기업 CF 완전.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어?